안녕하세요, 서울정차입니다. 단 한 방울의 마약,
나와 가족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구 없는 길, 가야 되는 탈출구가 없으니 절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1월 11일 낮 2시 25분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사변으로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다른 나라 원조로 살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하고 살고 있고 무기까지 수출하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많이 관광화 주세요.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금수강산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많은 곳이니 많이 관광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신당동, 성동구 신당동에서부터 행당동, 금호동을 통과하여 옥수동, 지하철 3호선까지 가는 연결 버스 시내 마을 버스입니다. 이름은 황금연못이라는 새마을 버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대로 황금을 캐는 새마을 버스입니다. 제일 사람 고객이 많이 타는 버스입니다. 많이 와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사가 푸르지 아파트에 사는 88세 노인이 오늘 친구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는 중입니다. 나는 2023년 11월 9일 KBS 아침마당 6시 내 고향에 출연한 노인 유기환이입니다. 내가 살아나온 연탄 장사 20년, 부동산 중개업 25년을 한 사람으로서 가난하여 밥을 굶고 강냉이 죽 밀가루로 수제비를 떠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하면 된다.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으니 지금은 부유한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많이 많이 관광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길 중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좋은 집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 산 좋고 물 맑고 경치 좋고 볼거리가 많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간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산업사회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많이 놀러 오세요.